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인재의 집중화 현상, 그리고 어떤 지방의 어떤 낙후 현상들. 하지만 낙후되었다고 또 집중되었다고 뭐 한탄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, 그 나름대로의 그곳에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 전략들을 세워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2년 전만 해도 줌이라는 수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, 줌이라는 것도 우리 교수진들도 처음 해봤고, 더더욱 학생분들은 더욱 놀랄 것이고, 하지만 지금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, 또 먼 미래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나올 것이고,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그 한 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이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생애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알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또 미래에 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또 그걸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톱니바퀴 형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지 않을까. 교육체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, 또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교육의 미래는 매일마다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칙들이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.0을 준비를 하면서 4년간의 했던 성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체제 중에서 가감이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 되는데, 가장 큰 제 판단에는 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라 생각되어집니다. 학생들이 이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좋았다, 만족스러웠다 라고 되어야만 이게 지속이 되는 것이지, 정작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학위 과정이냐 아니면 뭐 AMP 과정처럼 그런 친목 모임이냐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. 물론 교육이란 자체가 너무나 친목으로도 치우쳐도 안 될 것이고, 또 재교육을 담당하는 또 대학으로서는 어떤 고등교육의 평생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, 또 향후에 2.0을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성인 학습자 친화형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